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자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 술람이라고 좀 예쁘다고 칭찬해줘요. 술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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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람이. 할렐루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할렐루야. 배가 불러야지. 할렐루야.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뭐 힘이 없이 비틀비틀해서 안 돼. 우리는 배가 잔뜩 불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15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때 그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났어.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안전히 거하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게 장가들어. 할렐루야.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공평과 정의의 목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니에게 장가들겠다. 할렐루야. 장가를 아무에게나 듭니까? 의와 공평됨.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내 속에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장가 시집간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장가 든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장가는 아무데나 안 가.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가.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사람을 사귈 때 마음에 싫은 남자가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같이 가기 싫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저 원수 대해줬으면 좋겠네. 솔직한 말이야. 연애봤지 다 전과자들이야. 내가 알아. 마음이 없는 사람 있으면 저거 걸림돌이 내가 저거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살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어야만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생명을 걸며 투자를 해도 내가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쁘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이 없는 지질이도 못나. 아이고 저놈은 옆에 내 저거 아이고 태지지도 않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쭈그랑 바가치가 돼가지고 이러면은 이걸 보고 끝장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의에 드리고 뭐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공변됨과 긍휼로 네게 장가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재림에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도 없이 설라면은 우리가 오늘 팔복의 이 여덟 가지 성품을 우리 속에 쏙 집어 넣어야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 66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산상의 수님의 교훈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과 천국 복을 누리고 부여 내에 가진 부여를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신령이 가난한 건 나의 죄를 볼 때,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투기하고 진노하고 불의하고 탐욕하고 욕망을 가지고 잘났다고 뻐거대고 분수 모르고 날지고 우리의 이런 섭성들이 우리 단식이 나온다, 단식이. 할렐루야. 그러고 남 보나 옆에 있는 자 꼬라지 보니까 참 그것도 내보다 더 못해. 나는 그래도 또 애통이나 하면서 가는데 그 꼬라지는 또 더 못해. 남을 볼 때 나를 볼 때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가난한 심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고 우리는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애통을 하니까 내가 온유해지지 않을 수 없어.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온유해졌어. 그 다음에 우리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의를 있나요 목말라 하고 줄이 꼭 갈급해하고 내 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를 사모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은혜의 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비밀이 있다고 했고 이 산상수훈 설교는 여러분 영혼의 큰 생수의 담비가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 많이 벌고 내 마누라 내 자식 자손 대대로 그래서 부자는 눈꺼풀이 두둑하고 죽는 때도 고난이 없고 시편에 보면은 그가 자손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재물을 또 상속시키고 대대 자손 대대로 또 그렇게 내려주고 그 부유한 자들은 무슨 고통도 없어 죽는 때도 평안히 죽는다 그랬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뭐냐면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른다 말이야. 할렐루야. 의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 앞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참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워하고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쏟았네요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살인했네요 안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이 심령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죄를 지어도 나는 이래도 뭐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그 라디케아에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눈먹어 벌거벗은 이런 자들이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들은 애통하고 목마르고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목말라야 찾게 돼가 있고 줄여야 먹으려고 우리가 욕망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줄이고 목말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주고 배부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이 뭐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명예하고 자식이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내가 결혼을 좋은 데 하고 이것이 저 그들의 축복 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려면은 복을 갈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우리는 축복과 배부름과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복이 있다는데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는 반드시 그런 자들은 모든 정열과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네게 행복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네가 배부를 것이라 만족을 배불러야 만족을 뭐 우리가 배고프다가 뭐 부패하면 실컷 먹고 나니까 뭐 정성도 아래 보이대. 안 그래요? 내가 뭐 정성도 먹고 봐야 돼. 안 그래요? 배굶는 정성이 무슨 필요해? 거지라도 배불러야지. 안 그래요? 배가 부르고 나면 거지도 야 이놈아 네가 오늘 내가 아버지 덕에 저 그 동네 가서 얻어먹고 뭐가 너 배불렀으니까 네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거지도 그런단 말이야 자식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정성도 지새끼 굵게 나와라. 지새끼가 뭐 그게 저 아버지라고 좋아하겠어.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우리는 줄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먹으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공고함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걸 향해서 우리는 의, 갈급한 마음,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 어서 그곳에 육의 장막이 벗어지고 그곳에 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해 되어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의의를 보니까 뭐냐. 의에 줄인다. 의의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르 이오시네라고 해서 성격이나 행위가 공평하다. 할렐루야. 불의하지 않고 지어치지 않고 공평하다. 할렐루야. 공평하며 험이 없고 거룩하며 의롭고 적당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칭의사상이라 그럽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에 됐듯이 율법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이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그 다음에 믿음 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과제가 있다는 뭐냐, 네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공로와 의리의 의의로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서 우리는 제삼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것은 뭐냐, 네가 성화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너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위에 두 번째 더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네가 성화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과정이란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목말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 물을 값없이 네게 주리라. 주린 자 목마른 자 가란 자 계시록에도 보면 내게 오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네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말라야 주지, 배고파야 주지, 가래야 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을 채찍질하며 성령의 음성에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내가 행여 아버지 앞에 떨어졌나? 내가 행여 앞에 바로 가느냐? 내 잘난 분수 모르고 내가 의롭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부자다 부유하다 배부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먼고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거, 이것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줄이고 목말라야 된단 말이야. 자신의 부족을 채찍질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러고 우리가 구한 걸 믿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생각이 깊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구원을 갈망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첫 믿음의 구원이 아니요, 우리는 성화의 주님 오실 때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구원에 갈망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적고 낮아지라요. 낮아지. 할렐루야. 우리 낮아지라고 애를 쓰는 것도 이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란 할렐루야. 낮아져야 아버지가 그하기 때문에 내 높아진 마음에는 절대 성령이 내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낮아지려고 애쓰며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하며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내 속에 죄 짓는 대로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생명과 바꾼다. 죄는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우리 두 말하면 숨가빠. 지옥 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타락한 심령, 이 심령들의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 하면서 고치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네게 고난이 오면 회개하라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선 우리가 의를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어서 회개하면 나의 자신의 그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이 많은 자는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속에 마음에 영광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심령 빈맘이 되라. 빈맘.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 어디까지 다루시냐면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지만은 어디까지 다루냐면은 테레비를 좀 봤어요.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10년 넘어 테레비라고 안 본 사람이야. 뉴스도 안 봐. 귀신단지라 해가지고 안 봐. 보니까 그 마약이야. 조금 보니까 떠보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 나는 뭐 현대 그건 안 봐요.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니나노 신 그거 말이야. 니나노 파니까 그건 안 봐. 사극은 아 재밌어. 그래가 좀 봤어요. 이번 4차 선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제 조금 테레비도 좀 보자 하고 한 번 딱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빠지대. 그러다 보니까 KBS 보다니까 MBC도 사극이 나와. 어머 그거 좀 보자. 기도하는 시간에 아 요것만 보고. 그러더니 전번 주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아 하나님이 사도세자를 보려고 하니까 왕가비를 보려니까 MBC의 그 뭐야 그걸 보려니까 사극을 보려니까
그 시간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이쪽을 틀어봐도 앉아가지고 30분을 채널을 돌리는 거야. 그거 몰라고. 그랬더니 안 나와다는 게 나와. 이상하다. 내가 신문도 안 보지 이래가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누구 말 들어보니까 그거 다른 시간에 했대. 하나님이 심술을 보내갔어. 이러니까 테레비도 못 보게. 그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주 정말 세상에 테레비 좀 본다고 평생에 말이야 예수 믿고 테레비 안 봤는데 이제 너무 종이 말이야 사역에 지치고 말이야 양들의 그 쫄딱 말아먹는 양들 있나요 지치고 힘들어 기진맥진해는 그 사극 좀 누워가지고 좀 보고 영육간에 피곤해가지고 좀 조금 보려고 했는데 요것도 허락하네. 욕심이 대단해. 그래가지고 신랑 같으면 내가 아주 와이사스 다 잡아뜯었지 싶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좀 보는데 뭘 그렇게 난리고 아주 걱성을 달달달달 볶으신데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내 날개 아래 품고 할렐루야 내 손바닥에 새겨가 맨날 들 받아보는 거야 손바닥에 요거 누구야 방부자 요거 홍길동이 요거 할렐루야 황용 손바닥에서 놓고 내버려 당신은 내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좀나 테레비 좀 보자는 마음이 갈린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아주 사랑을 해가지고 홀딱 반해가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매혹하는 거야. 매혹하는 거야. 이거 우리 이거 더러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매혹시키는 거야. 그럼 당신의 그 속성이 할렐루야. 지금 피조물을 이놈아 제이따에 놓고 죽이고 다루고 꼬집고 까고 날로 발로 차고 깍대기를 뺏기고 난리를 쳐놓고는 또 손바닥에 쳐놓고 맨날 들여다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에 홀랑 쏘아가지고 이 길을 간다고요. 할렐루야. 오메 그랬더니 말이야. 그래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너무 피곤하게 지쳐가지고 조금 내가 그런 데 마음을 돌리고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 솔직한 말로. 미워했더니 주님 하면은 눈물이 퍽 쏟아지고 어디든 가면은 이 불 한 포기만 봐도 그저 주님의 생각에 이 가슴에 열정이 불이 디글디글 끓던 게 우메 어느 때부터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고 그랬더니 에베소의 첫사랑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데 회개하고 지킬 안 그러면 족대를 옮기다 아버지 내가 그만큼 사랑하다가 요거 좀 마음을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사랑을 걷어가실까 그러고는 또 나는 그런 무딘 대로 그들에서 이상하다 전에는 예수님 얼굴 사진만 쳐다봐도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폭포같이 흐르고 그저 나는 뭐 돈 달라고 우는 거 아니고 뭐 달라고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저 눈물이 한 바가지씩 흐르는 거야 배꼽까지 줄줄 흐르는 거야 그런데 아 요게 없어져 버렸어 언제부터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김 목사한테 가라 김 목사가 지금 나를 기다리는 심령이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 알기는 그런 거는 잘 알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국에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 나를 목마르고 기다리고 그저 주님 아니면 못 산다던 저 기다림이 이제 김 목사가 너무 지치고 너무 영육간에 너무 곤비하고 지쳐가지고 기진맥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나를 기다리는 목마름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타깝다고 보냈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뭘 그 뭐 안타깝기는 뭐 이것 좀 그 아는데 어떡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좋아오는 거야. 막 좋아오는 그것도 두 마음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마음이 초점이 요만큼만 1mm만 삔또가 나도 돌돌 뻗고 난리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끊임없는 갈급한 건 목마름 할렐루야. 어떤 것도 줘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 내가 자식을 20년이나 못 키우고 내가 자식을 낳지만 그렇지 못한 여자고 남편도 20년이나 없는 독신으로 사는 이 고난과 이런 데서 또 양들까지 힘들고 어려운 주님이 그렇게 아주 양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기진하다고 당신이 얘기해 놓고 힘든 양 붙이고 그러면서 이런 일대로 시키고 말이야 실컷 불에 먹고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환장하겠더라고요. 불 꺼진 창이 안 꼽는 찐빵이야.
소용없어. 성도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이제 환장이 환장병들래. 내가 과부가 돼가지고 신랑이나 삼아야지 뭘 삼아야 되겠어. 안 그래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끊어지니까 내 속에 공허함과 불 꺼진 마음이 되어서 사람이 갈급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찾았고 헤매고 그저 추구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주기 위한 조난점인 걸로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막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하러 나오면서 아니 좀 사람이 큰 원수도 한 해 둘이 붙여야지 평생을 붙이지 어느 구석에 하나 좀 깃발 구석을 놔두지 않아. 당신으로만 기뻐해야 돼. 그러니 무슨 심통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그래서 어떤 데 너무 힘들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어떤지 아버지한테 앉아가지고 세상에 대강 해달라고 막 입에 이 전기가 다 올라가지고 여기 마구 퍼붓고 해대던 거야. 당신이 선한 하나님이냐? 악한 신이다. 나는 악한 신이라고 막 해대요. 어떤 데는요. 여러분 아마 이 말하면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경지까지 가봐요. 악한 신이라는 소리가 당신은 자식을 20년 뺏어가 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아버지 이게 당신이 무슨 말이야? 선한 신이냐? 고난 당신이 창조했지. 우리가 창조했어. 고난 여러분 우리가 창조했어요. 그대가 이제 유다하고 루시퍼 편이 되는 거야. 아이고 루시퍼는 불쌍하대. 유다는 불쌍하대. 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는 말이여. 당신의 계획 아래 모든 게 다 있어. 당신의 계획 아래. 할렐루야. 당신 그래가지고 주님 뭐라는가. 어떤 자는 그래. 저는 저렇게 떨어지기로 이미 작정된 자다 이래요. 작정된 자래. 작정된 자래. 그래놓고는 또 작정된 자인데 또 내가 또 미워하면 난리를 쳐. 그러면 뭐예요? 택정론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다 우리는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걸 알지만 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택해놓고 뭐 어떻게 말이야. 그 사람들 넘어진 자들 조그마한 불쌍 지옥 왜 만들어놨냐. 지옥 왜 만들어놨어요. 지옥에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당신이 말이야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당신이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줬다고 그래놓고는 의지는 그냥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돼요. 당신 택함이 돼요. 그래놓고 왜 지옥 보내냐고. 루시퍼가 말이야 지가 죄 없이 루시퍼가 말이야 타락했다고. 루시퍼가 타락했으면 당신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겠느냐. 당신이 작전 계획 다 시간표 다 짜놓고 시편에 보니까 복중에 지을 때부터 다 계획하고 섰다 그래놨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루시퍼는 루시퍼 유다가 말이야 배신하지 않으시면 당신 어떻게 도망했어요. 아이고 와이사스 다 잡아뜯었을 거야. 남편 같으면 아마 머리도 내치웠던 거야. 여러분 온유가 따로 없고 폐악이 따로 없어. 내가 고통스러운 극단에 가면은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에게 사태질도 나오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저것도 과부가 깡짜를 부리니까 내가 좀 봐주게 고난을 너무 극단의 고난을 당신이 아니까 봐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고난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고난 아주 이 말씀 하나 서기까지 하나님은 고난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니 7일까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거 오는 줄 알아. 여러분 여기 서니까 내가 야 김목사 오늘 흰옷 입고 좀 거룩해 보인다. 거룩은커녕 조금 전까지도 나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 주먹질 사태질하고 나왔다니까. 말씀 한마디 의에 줄이고 목마르 온유의 설교를 하기까지 내가 온유할 수 없도록 환경을 붙여가 내가 그걸 통과해야 설교가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리 문들고 다른 평신도가 사랑이면 사랑 할 1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나는 10년 20년에.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원수 같아 보여 어떤 데는. 그래서 종들이 불쌍해. 종들이 저희 종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절대 종들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사태질 하지 말란 말이요.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죽을 길을 간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냥 허걸 싫은 쓰레기가
곡식 실은 수리가 허걸 누름같이 짓누르고 그저 지어짜고 내려 부수고 밟고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이러고는 여기다 세운단 말이여. 그래 그게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받기 때문에 희생 없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를 저주 내리잖아요. 이유 없이 종패 만들어. 주의 종은 성도보다 더 다룬다고요. 요만큼 여러분이 100가지 잘못해도 나도 주의 종은 한 가지 잘못해도 대래 죽이는 거야 죽여. 그래 신랑 같으면 와이 사서 다 갈지 뜯어버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고 우리는 이 죄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가 죄의 왕노릇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마포 입을 자는 결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할렐루야. 죄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 여러분이 죄가 왕노릇 하면 벌써 여러분은 사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진자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세임 아무나 주는 줄 압니까? 독수리 같은 주여와를 악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날개치 독수리 좋아한다 딴 데 알아봐라. 독수리가 뭐 그냥 주는 줄 알아. 성결해야죠. 성결해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악망하려면 내 마음이 성결해야 악망할 수 있어. 할렐루야. 깨끗해야. 할렐루야. 그래 독수리 같은 세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무식한 자들은 차라리 몰라서 죄짓기 때문에 두지만 우리는 저 잘났다 하는 자들이 더 범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더 범죄.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주님을 대비하는 만나는 길은 죄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들은 옷 입고 저 잘났다고 할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로이드 존스 박사의 그 팔복 강의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아 참 강의를 잘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데는 성령께서 주시는데 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 먹고 난 칸딩 거 안 하고 누구 거면 누구 따고 얘기할 테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만 내 거가 내 것도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분이 강의를 해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헌신의 힘으로 이 의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헌신의 힘으로 우리 속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이거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우리의 그 개인의 유익과 정말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 의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에서 탈출을. 할렐루야. 탈출해야 되는데 구원이 칭의 사상 전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축복 행복만을 바라고 목마르지 말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만을 바라고 내 영광만을 바라고 갈구하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등 귀신 영광 귀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올까지 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뭐냐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의의를 먼저 추구하고 목마르면은 이 복은 저절로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바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복만 추구하는 자들은 어떠냐면은 자꾸 남의 것을 탐내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이권, 자기 의에 차서 축복만 바라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남의 것을 탐내요. 나도 저처럼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저분처럼 선교사 파송돼 봤으면, 나도 김정희 목사처럼 서임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임 받고 축복을 추구하려면은 우리가 그의 그 사모하는 선망하는 대상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것만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만 추구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끊기더라 이거 말이야. 그쪽은 열정의 사랑도 식어져서 내가 아껴. 그러다가 사랑이 빨리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뭐 쥐어 뜯는다 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거.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 이거 외에 우리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자.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열정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간증을 하고 내가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 주지,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그냥 봤습니까? 어림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그냥, 오야 네가 내가 칭의로서 십자가 보일러서 제사함 줬다, 네 그러면 열정의 사랑 주 아니단 말이에요. 수없는 고난과 연단과 불시험과 눈물과 애통과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죽음의 경지를 수천만 번 겪어 이런 고난의 숲을, 물과 불을, 뜨거운 물과 불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느 지점에서 뜨거운 열정을 주지, 그분이 사랑을 아무에게나 톡 던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징계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는 거며, 가장 중요한 행복과 축복을 놓친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면 김정희 목사처럼 사랑,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보자. 여러분 안 돼요. 사랑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요. 그럼 나와 같은 이런 고통과 눈물, 저 20년 동안 눈물 받아놓으면 한 몇 달 안이나 될 거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던 거,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 거. 나는 일주일 내내 이 고백하고 여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도 못해요. 왜? 목사가 안 돼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모르고, 나의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 목자의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 고통,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리 타라, 내가 어저께 앉아가 목사들 타라가는 게 당연하죠. 대강 좀 덜 뽑고 대강 좀 하시라고요. 당신은 악한 신이다. 악한 신도 그냥 말한 자라 이빨을 뻑뻑 가면서 악한 신이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아, 김 목사가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거 보여. 아, 저 목사 가짜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떠난 자에서 이 쪼다 바이보이가. 사람의 중심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 그런 성도를 다룰라야 돼. 헛배 터질래 안 터져요. 안 그래요? 힘들고 미친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분들은 안 그러기요. 할렐루야. 나 좀 편하게 해주기요. 할렐루야. 나도 좀 사람 좀 사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의인은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거 나무꺼 읽을라. 이 설교 잘한대. 이거 다 때려치워 버려야 돼. 이거 남 받아서 이거 읽을라. 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왜 읽라 이거. 그러나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의연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여기 이래 놨네요. 이거 잘한대. 이거 내 거까 해야지. 남의 거 한번 갖는 거 알라 하다 보면 이렇다니까. 의인은 인생의 최고 욕망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며 빛 가운데 동행하고자 갈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갈망과 욕망 외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다. 우리 성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목마르고 줄이고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거.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고의 욕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아이고 빨리 넘어가고 버려야 되겠네 이것이. 주림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목마르니까 아주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리고 목마른 것은 어떤 상태를 자꾸 소원한다는, 소원.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원, 이렇게 되려고 소원.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슴이시네 못 찾게 갈구만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구만. 이거 진짜 안 되네. 이거 참나. 한번 로이드 존슨지 뭐 거창한 자 이거 써놓은 거 좀 뺏겨가지고 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걸로 해야지 이거. 어떤 데는 요청한 말이 있어가 나 좀 여기 가져오려면 하나님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 좋은 목사 뭐 해먹겠어 이거. 설교 유명한 목사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게 견지지도 못할 그런 피렘이니까 이 유명한 작가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가 최근에 어떤 지지가 왔더니 눈에 보이질 않아. 당자가 당자가 줄였을 때 지엽 열매 먹으려 했는데 줄여지게 될 때 왜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줄여 죽고 생명이 꺼져가는 감을 느끼고 예수리고 그 목마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해놨나? 그 목마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이고 주님 아 이거 취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몇 장을 넘어 봐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라. 자 우리 쌤도 꽤 중요한 이게 요건 내가 또 자주 말하지 여러분 오늘 또 저 우리가 모세나 아브람 성경에 보면 이야 엘리야 같은 농장 나 엘리야 같은 농장 하고 엘리야를 또 갈망합니다. 모세 이야 200만이나 그늘에는 그 앞에서 호령하니 신나는 거야. 얼마나 영광이야. 또 다윗의 왕권을 받아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다윗과 모세 엘리야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갈고 그들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한 김 목사처럼 좀 서임 받아보겠다. 김 목사처럼 서임 받으려면은 눈물 몇 달에 쏟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대가 희생 없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고 치름으로 해서 우리 그 희생을 대가를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 길 또 종에 가는 길이 똑바로 그 길이며 여러분들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희생은 안 하고 고물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축복만 달라고 난리를 쳐. 아,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린 축복만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의 아 이거 안돼 오지 안돼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자, 아. 자 우리는 의의 주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적 성화 할렐루야 한마디로 지적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것이 성화되는 길이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의의 주리고 이 성화의 조건이 뭐냐 의의 주리고 목말라야 된다. 간단하게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제일 간단해. 지적성화의 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지적성화의 길이다. 그러면은 이 지적성화의 장성한 그리스도에 닿는 분량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조건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성화된다. 목말라야 그리스도를 닿는다. 간단한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은 자기 의가 없다. 자기 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빈마음이 될 때 줄이고 목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뭘 채워넣으면 아 참말로 참말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갖다가 없고 돈이 없고 물질이 어려워 환경이 어렵고 이럴 때는 주님을 자꾸 목말라요. 주님을 찾아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된 생활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배가 불러가지고 갈급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뺏어가는 거야.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분의 방법이 할렐루야. 우리의 속성이 뭐가 채워지면은 절대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 조금만 그 남편의 사랑 좀 받아봐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물질이 조금 없다가 말이요, 좀 들어오게 돼봐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빈맘이 돼야 되는 건 내게 대한 모든 이 땅의 것은 그 욕심과 이런 탐욕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빈맘을 항상 준비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속에 다 채워지는 분량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자기 의가 없고 빈맘 될 때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저 잘난 줄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망, 이 열망은 배고픔이며 이것은 이 열망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아서 목말라야 두드린단 말이야. 목말라야 찾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우리에게는 제약의 본성이 충만한 이 상태에서 배역하고 타락한 이 마음에서 오직 내 의가 없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성화의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주님이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성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뭐냐면은 낮아진 마음,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낮아, 네가 낮아 있을 때 내가 그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가 내 속에, 보배가 내 속에 충만으로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의의를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욕망하고 죄를 없애려고 욕망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는데 다툼, 시기, 분쟁과 이런 우리의 추악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할렐루야.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를 삼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에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의 것을 절제하려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남편의 사랑도 끊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끊어야 되고 이렇게 절제를 하려니 얼마나 우리 속에 고달픈 심령이 옵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되어서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축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 자는 절대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들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할렐루야. 이론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안다는 것을 대적하고 안다면서 대적하는 혼의 열심, 우리의 이론 좁은 그 경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갖다가 제압하려 들고 무식한 우리 변론을 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는 서성을 두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전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고 돌아와 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전철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론을 파고 하나님 대리가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던 저런 잠자, 요 앞에 잠잠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은 그래요. 저 영은 경거망동하다. 저 영은 잔인하다. 저 영은 분수 모르는 주제 파악 못하는 영이다. 내가 내 앞에 아담한 영혼, 잔잔한 영혼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지적 성화의 영의 모습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혼이 되지 못하느냐. 이론이 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 모든 이론과 모든 대적하는 마음, 뭐 네의 생각을 다 버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다 파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줄이고 목마름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왜 우리는
이 줄이고 목말리래는 다 자기의 자기의를 제일 주님은 미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보면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인간이 자기의를 제일 미워한다. 제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내 선과 내 봉사와 내 충성과 내 헌신도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자기의. 나는 의롭다. 하다못해 종이 성도를 다룰 때 죽을 죄를 짓는 강박하고 폐역한 자도 그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조용하게 타일르고 권면하길 원하지 내 열불 터지는 대로 하도록 안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 앞에도 그러니까 어떤 죄를 화땅지 나가 뒤에 가가지고 깡통 휙 차버리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속에 천불이나 나 죽이는 자 죽이고 가는 자 앞에도 종아 사자 사랑으로 말해라. 조용히 얘기해라. 아이고 하나님 이빨을 부드득 까면서 집에 와가 깡통이고 책이고 빙가고 회딱 차버려야 속이 좀 후련하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라고요. 내가 뭐 점잖지 못해가 그런 거 나도 점잖은 거는 소문 났던 사람이야.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극단이 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의가 없어 할렐루야. 다 똥 같고 더럽고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다 따라하세요. 나는 소망 없다. 소망 절대 없어. 목사님 왜 저 성들을 사랑 없이 저렇게 대합니까? 웃기지 마라. 네가 그거 한번 가봐라.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뭐 목사보다 뭐 사랑이 많다고? 너는 아직 고경제 안 갔으니까 너는 고경제 가면 내보다 100배 더해. 그러니까 모든 일은 파해라 말이야. 파해라. 한마디로 잔소리하지 말고 잠잠한 영이 되라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낮아진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죽으라면 자기 의에 차서 살아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 인마 죽으라. 자아가 죽으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가 발빠른데 죽으라면 모두 도망가버려. 연단 할렐루야. 욥처럼 우리가 내 잘 이용하는 욥처럼 욥이 왜 30년 다른 사람보다 길게 연단받은 이유가 야곱도 뭐 20년 뭐 요셉도 뭐 십몇 년 다른 사람들이 이런데 욥은 왜 30년이란 긴 연단을 받았느냐. 야곱은 그 사기꾼 같은 못된 그 남의 축복을 뺏으려고 이렇게 간사한 자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은 봐요 욥이 왜 그러느냐. 욥이 자기의 때문에 그랬다 하잖아. 내가 수없이 간증했지. 할렐루야. 자기의가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갔다 해도 우리가 앞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성인 군자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도 오늘 주님이 붙들어 주시려면 내가 어떤 넘탕한 죄를 지을지 모르고 내가 어떤 영광을 가르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잡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줄이고 목마른 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것밖에 길이 없어. 할렐루야. 이것이 팔복의 우리 산상수인의 심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왜? 그래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것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의 것을 구해. 그 행복을 추구해. 우리는 의를 구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됐다는 거. 쉼은 저절로 오게 됐다는 거. 안식은 저절로 오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기까지 너는 온전히 내 심령의 성전에 온전히 거하기까지 너는 의를 목말라 하고 줄이면서 갈급해야 내가 네 속에 온전히 임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죽어나 영은 의로 이로 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하냐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향하여 목마르고 줄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의라는 것 예수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예수만이 내 속에서 의를 행하고 예수만이 내 속에서 임마누엘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 그것 소망 외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부수적인 것 지역적인 것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저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기를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네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 열매,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지. 그리스도 아닌 나의 자신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급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하나님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는 멜기세덱에게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은 뭐냐? 의의 왕이다. 할렐루야. 샬롬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우리가 내가 의로 목말라고 그리스도로서 의로 덧입고 성화되어 있을 때 내가 의의 왕, 샬롬의 왕, 남에게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축복, 남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 생수의 줄기,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왕, 샬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바치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의 축복을 받는 자리, 남의 생명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의의 왕, 샬렘의 왕, 멜기세덱의 이 호칭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연달하고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한 자에게 연단을 받은 자에게 뭐를 준다? 의의 평강한 열매. 할렐루야. 의의가 오면은 평강은 따라오게 돼서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막 좀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평강이 없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랬어. 내 하나님 지옥 저 동네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랬어. 고통과 고난과 내 죄로 인한 이 아픔 때문에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 딴 게 지옥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따라가 이 세상이 천국으로도 보일 수 있고 지옥으로 보일 수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탈 열두 제자를 찾을 때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주지 않는 평강이라. 할렐루야.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소용없더라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 평강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목마르하게 돼 있어요. 줄이고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징계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네 의가 그거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갈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의가 오늘 충만으로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의를 요구한다. 네의 의의가 뭐 있느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의가 내 속에 옷을 입고 자리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의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나 이것을 줄이고 목말라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의의 줄이고 목말라야 의의 종이 되지. 목마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떨어진 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거지야.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냐 마귀냐 우리는 이 두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라 생명 생명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 무슨 회사 잘 되고 내 자식 새끼 잘 나가지고 잘 된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가면은 지옥이야 지옥. 이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영원히 후회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그거에서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빈맘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목말라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날에 새와 같이 빛나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 의인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는 게 뭡니까? 해 영광 가자. 달 영광 가지마. 해 영광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일수록 해 영광이 여러분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이 두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명을 걸고 이 영생의 의인의 영생의 길에 들어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 심령이 상하니라.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나여 애통하는 롯을 건졌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 여러분 속에 의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롯처럼 무법하고 엄란하고 그 불법한 저들 행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고 내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중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의롭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고 먹일 때 줄이고 기대해 주라는 이유는 내가 원수를 용서 안 하니까 악한 자 악하다고 자꾸 대적하니까 나도 악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소용없더라고요. 나 더 악해지더라고요.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못돼가 그 내가 배송도 안다. 우리 시어머니 못된 건 우리 어머니가 다 알아. 우리 친정어머니 옷 그때 가난애가 옷 좀 드리려고 입으려고 드리면 내 버리는 거야. 버리는 우리 친정어머니 입으라고 드리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가위로 다 잘라버려. 심술이 나가. 그 정도면 아세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을 악하다고 대적하니까 내가 더 악해지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악을 이기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와야 의를 삼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길 내 의지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내가 그냥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나 대신 행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는 딴 길로 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내 의지를 하나님이 바칠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내 의지로만 술 먹고 싶다고 술집에 가고 창녀 집에 가고 싶다고 가고 내 발로 가고 의지라면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 안 도와줘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때로 그때 보고 도와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그 불법한 자, 이 세대를 향하여 중보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할 때 롯을 의롭다 하고 그를 건졌듯이 여러분도 의롭다 하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내가 더러운데 나도 더러운데 무슨 다른 사람 위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중보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 앞에 또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온전히 깨끗해가 하려면 평생 기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다 접어두시고 내 속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의에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더한 죄인이라도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해준다는 하나님 거저주시는 언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선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칭의사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가 뭡니까? 줄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배부른 자는 줄인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줄여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 할렐루야. 줄여야 배부른데 배부른 자 화 있다 그랬어. 배부른 자 화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줄이는 저주를 임한다 그랬어. 너희가 웃는 자들은 이제 애통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줄이고 울고 애통하고 목말랄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역설로 배부름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을 헬라어로 딥사우라고 갈증, 갈급하다, 목마르다, 갈증을 느낀다. 갈급해가지고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 우리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록에서 위로를 준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공수로 보낸다. 공수로 보낸다. 교만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함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는 공수로 보내고 줄이고 아파하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린다.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줄이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는 영원히 주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름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라. 다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막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배부르게 해주고 생명 영생의 샘물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급해야 된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되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목말라 하는 심령에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목적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한 성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사랑 안에서 연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엇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 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라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우리는 의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예삼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세례고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걸어감으로 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잠들고 눈이 감겨있는 이 옛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부르다 그랬어. 배부르다 그랬어. 어떤 배부르냐. 니에게 이런 자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주는. 목마른 자에게 새롭게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준다고 하면 배부른 부여를 채워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긍정적이 돼. 긍정적이. 긍정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되어버린다. 막 환경이 부정적이고 그가 고통과 슬픔이 와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저도 왜 기적 많이 뺏기는 이유는 뭐냐면 불평에서 기적 뺏겨요. 잘 참다가 한번 아주 휙 뒤엎어버린다고요. 아주 입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도 저를 얼굴 돌리시오 해놓거든. 다다다네. 이 못된 습성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한 번씩 하는데 아주 견디다 못해 한 번씩 해요. 아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할렐루야.
어려운 똥오줌 못 가리는 성도를 낮은 자를 도와주고 그러고 내 속에 사심이 없는 배부름을 준다면 사심, 사사로운 욕심, 할렐루야. 간사하고 자기 욕망에 욕심이 없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해진다면 사심이, 사심 때문에 모두 다 죽어 자빠지는 거야. 축복 다 뺏기는 거야. 사심이 없어지고 값진 것을 얻게 되리라. 값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값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어요. 세마포를 입혀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을 주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배부름을 주며 장대한 축복을 주며 이 종에서 해방받는다. 할렐루야. 율법의 종에서, 자아의 종에서, 혼의 종에서, 그 사탄의 종에서 해방받는다. 할렐루야. 이 모든 종에서 해방을 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게 되며 세상 것을 보지 않는 초월된 눈을 주니까 그리스도만 보이게 된다면 갈망하고 목마른 거 보는 대로 우리가 그를 보게 돼.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이제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니까 우리의 부여가 넘치고 편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능력이 막 생기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아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뿅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줄이건 목마른,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신랑을 사모하, 지금 이 시대는 의의 줄이건 목마른 게 뭐냐. 아버지 신랑을 사모하는 이 할렐루야. 이 의의를 갈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목사님들이 이런 목자 양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이끈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권을 주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고 그 종이 머리 되고 뭐 이스라엘 지파 머리 뭐 왕권, 이거 고난이 올 때는 안 보여요. 왕권도 다 귀찮고 나는 해외 영광도 다 귀찮고 나는 저 주님 보좌 옆에도 다 귀찮으니까 나 이 시간 막 그런 말이 나와. 여러분 당해봤어요? 아, 맞다고요. 절대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우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오더라도 또 금방 돌아서가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양 달라라라 떠면은 또 아버지가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죽어. 우리는 벌써 나 아버지가 너무 고난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해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배부르게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격렬과 자비를 용서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도 살아서 여기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사탄 세상 임금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날마다 싸워야 돼.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치고 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선교 한국의 양들 어느 하루도 빼놓으면 지치고 힘들어 기진맥진 이 영의 싸움에 바로 여러분 전투에 저 뭐 3차 대전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거 가가지고 특공대로 공수부대로 가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고 또 저거가 싸우고 저거가 싸우고 기진맥진해가 돌아온 말이여 군사를 말이여 또 들이 까보시면 여러분 뭐 하나님께 욕 안 나오겠어요?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지치고 기진맥진한 종을 좀 봐주시지 한시도 초점을 갖다가 허리게 못하니 아버지 내가 사람인지 신이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러하는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이 말이 이해되는 자는 아 목사님 말이 맞다 나 동감한다 그러면 그는 다 돼가는 거예요. 아직 저 까맣다고요, 까맣다고요. 여러분, 요 잣대를 한번 대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왜? 체험한 자만이 과부가 과부 심령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령 아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다는 말에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배불리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우리는 10편 36편 7절 9절에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이런 배부름을 주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10편 55편 22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 배부름을 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의인의 요동함, 의인의 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전도사님을 통해가 데리고 와가지고 김 목사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제가 너무 지쳐있다
너무 기진애가 있다. 내가 저를 안다. 저가 너무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지쳐있기 때문에 자신도 뭐 못 느낄 정도로 느끼는 정도의 몇 배를 더한 지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보고 종 김목사 좀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그 종을 좀 위로해줘라, 뭐 에베소 교회 타락했으니까 뭐 떨어졌으니까 저 사람 회복해라, 뭐 지지받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안타까워서 그 나의 고난과 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그렇죠, 전쟁에 기진맥진 공수부대 죽음과 싸우고 원자폭탄 갈고 요새와 푹 뛰들고 온 사람을 갖다 또 지지지지 짜고 뽑으니까 아버지도 나의 고난을 아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진해서 멀어진 거지, 내 더 중심의 동의는 안 그런 걸 아니까 아버지가 회복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10편 63편 5절 6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게 된다. 배부름. 할렐루야. 이건 밤중에 주를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향한 초점이 바로 꽂혀있고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네게 채워주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배부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여러분 저 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괴로워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뻔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통 속에도 감사,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야지, 안 그래요? 바르게, 나는 못해도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아버지가 그런 복을 가지고 복부터 영광 일등 이거부터 구하지 말라는 것, 남의 축복만 탐내지 말라는 것, 나처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20년 없어지고 눈물을 수없이 흘리고 죽음의 길을 수없이 통과하는 이것을 너가 겪어야 된다며, 겪지는 않고 너의 가진 복과 영광과 쓰임받은 이것만 보고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복만 추구한 자는 반드시 타락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꺾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먼저 추구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오늘까지 주님을 향해 목마르고 의를 향해 갈급해하며 줄였던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성화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담대함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의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게 축복하소서.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악한 이 심령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자기에 취하는 이 모든 자들을 아버지 오늘 사탄을 물리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우리 의에 주린 심령이 내 것이 되다 하나님 선물을 달린 시간 말씀에 변화되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가 한 길로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였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성화의 단계 아름다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강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서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어제까지 욕심을 내고 일등하길 바랐고 영광받길 바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타락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복만 구했던 이 부질없는 미래 난 우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를 구하는 심정 의의 주님은 목마른 심령으로 축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생명들과 변화되길 바라나이다. 다시는 죄의 열성성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것이 되게 축복하소서. 오늘 심령의 의의 주님 목마름의 심령이 되 여러분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소서. 주여 천군 만만 부사 보내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우리 의의에 주리고 먹만 우리 내때까지 행복만 축복만 추구했나이다. 축복만 추구했나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축복 남의 축복만 탐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를 목마르고 갈급해하게 하소서. 우리 의를 목마르고 갈급해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는 지혜가 우리들 심령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